네, 앉으세요. 예. 아이고, 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이분은 선장이고 선주고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네. 가요스가 안녕하세요. 예. 네. 선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열심히 작업에 집중하는 아주머니들. 어떤 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준항용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은 바늘이 수없이 달린 낚싯줄. 일일이 새우 토막을 바늘에 끼워 나무 상자에 걸어두는데요. 야, 근데 이 바늘이 굉장히 작네요. 한 상자면은 바늘이 몇 개나 있어요? 350개. 아, 그렇게 정해져 있네요. 예, 예. 350개. 예. 누가 제일 여기서 고수세요? 고수요. 아, 그러시구나. 아. 이 고수분은 무려 40년 넘게 미끼 끼우는 일을 해오셨답니다. 이 저도 좀 해볼 수 있어요, 어머니? 냄새도 나고 못합니다. 이거 네. 아무나 배아가 하는 거지. 아니, 아무나 해보세요. 뭐 괜찮습니다, 어머니. 미끼 만지면 손이 이런데요. 네, 괜찮아요. 뭐. 잡아서. 너무 많이 치시지 마. 좀 해봐, 지금. 네, 네. 낙수 이늘도 안 보이야. 의욕이 앞서 욕심 좀 부려봤는데요. 고기 잡는데도. 이게 욕을 집어야 돼. 욕을요? 예, 예. 콕 집어가지고. 예. 버리고 이렇게 하고 예 반반대로 그것도 안 많이 빼줬어. 아 버리고 해요.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직접 해보니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니고, 나는 한 20개 하려면 어머니들 한 상자 하시겠다. 이게 한 상자 하시면은 얼마 받나요? 2,100원. 아, 어머니, 저는 이거 이렇게 하면 하루에 얼마나 할까요? 이래 배워가지고 하루에 하나 하겠습니까? 이야, 이거 진짜. 아이고. 이거 끼는 거에도 고기를. 좌우하죠. 예, 많이 잡느냐, 못 잡느냐가 달려있겠어, 이것도. 예, 차례대로 흔들리면 네. 고기도 못 잡아. 이거로 배워갔어 이래 저거 하는데 이 만약에 덩거리가 이래 이렇게 막 엉클리잖아요 고기 그 낚시 저거끼리 그러면은 고기도 못 잡고 이 일을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뭐 고기를 많이 잡아 와야 될 텐데 돈이 있어야 먹고 살 텐데 그런 생각하고 이래가가 고기 못 잡으면 힘 다 빠지고 좀 잡으면 힘이 나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럽니다 350개 바늘이 달린 낚싯줄 한 상자를 하루 30개씩 작업한다는 아주머니들. 이날 선주의 배엔 낚싯줄 16상자가 실렸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